그러면 지금부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 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측 참석자입니다. 김기현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만희 정책위 수석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지금 방금 도착하셨습니다.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용호 문체위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달곤 농해수위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민국 수석 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부 측 참석자입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민간 측 참석자입니다.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경민 사단법인 한국소극장협회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 말씀 순서입니다. 먼저 김기현 당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농축산업계를 지원하고 문화예술계의 소비 증진을 위해서 뭔가 좀 조치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민당정 협의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 계신 우리 한국 농업 종합농업단체협의회 이학구 회장님, 또 그리고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성호 회장님, 또 한국소극장협회 우리 장경민 부회장님 참석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많은 국민들의 기대도 또 우려도 함께 동시에 받고 시행되었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이제 올해로 7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오랫동안의 미풍양속에 의하면 사람 사이에 서로 밥을 같이 주고받고 하기도 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또 경조사에서 인사하는 것이 오랜 풍습이었습니다만 그것이 로비나 뇌물 등 부정부패로 발전할 위험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그래서 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는 필요에서 청탁금지법이 도입되었는데 7년 동안 나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 관행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시행 7년 맞는 상황에서 물가의 상승이라든지 또 사회의 변화, 문화적 변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과거의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축산업계를 위해서 명절에 한해서 한해 관련 선물 가액을 두 배로 상향 조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또 특히 이어지는 그 이상 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까지 발생하면서 농축산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수산업계의 경우에도 보면 그 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가짜 뉴스와 거짓 선전 선동까지 더해지면서 수산업계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뭔가 이런 피해 업종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농축산물의 선물 가액을 우리 실질적인 현실에 좀 맞춘 적정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업계 중에 하나가 문화예술계입니다. 최근 기업의 지원이 조금 늘고 있다고 하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소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할 만큼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물품으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현물, 물품으로만 선물을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범위를 문화예술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연 관람을 할 수 있는 까지도 좀 확대해 드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예전에는 현물로 물건을 이게 주면서 선물을 주고받았는데 요즘 모바일로 뭐 기프트라고 하면서 주고받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어서 이런 실제 소비 행태들을 반영하지 못했던 법 규정 부분도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서 조금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한편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족 최대 명절이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추석 선물 기한이 도래되기 전에 이 부분이 빨리 좀 정리가 되어서 우리 농축산업계, 문화예술계의 어려움이 좀 덜어들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세 분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좀 들려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모쪼록 오늘 모여서 우리가 함께 논의하는 결과가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도 도움이 되고 특히 그중에서 우리 농업인 축산업 종사자들 또 그리고 문화예술계 종사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결실이 맺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윤재욱 원내대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지난 2015년 제정된 이후 본래의 목적대로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을 근절하는 효과를 보이며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해왔습니다. 국민들 역시 청탁금지법의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청탁금지법의 선물 가능 가액이나 범위 등이 물가 상승이나 소비 행태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민생 활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 왔고 이에 대한 개선책도 요구되어 왔습니다. 특히 명절 기간에 주고받는 의례적인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높이는 것은 그 기간 선물 매출을 증가시켜 농축수산업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수치도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청탁금지법의 사회적 효용을 높이기 위해 2021년도 제가 정무위원장으로 재직 당시에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 통과로 명절 전에 권익위 결정으로 한시적으로 제한을 풀었던 것에서 매년 설과 추석 전후 기간에는 언제나 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두 배 상향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개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빈번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축수산업계의 피해 지원과 코로나19 이후 회복되지 않는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청탁금지법 내용 개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금액 가액을 현재 상황에 맞게 상향하고 연극, 체육 등에 대한 관람권을 선물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국민과 해당 분야의 효용이 매우 크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민당정 협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추석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의적절하게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반영하여 국민의 삶과 관련 분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건설적인 논의와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박대출 정책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기현 당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신 윤재원 대표님,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님, 송석준 부의장님, 그리고 이달군 농해수위 간사님, 이용호 문체위 간사님, 강민구 수석대변인, 그리고 장동혁 원내대변인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측 김홍일 권익위원장님, 정승윤 부위원장님, 한훈 농림부 차관님, 그리고 전병국 문체부 1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 목소리를 들려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이학구 회장님, 김성호 회장님, 장경민 부회장님, 그래도 심지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청렴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국민적 열망이 담긴 법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불공정 관행을 바꾸는 데 이바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선물 5만 원,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10만 원 규정이 현재의 사회 경제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물가 상승으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집중호우,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또 그리고 야당의 오염수 괴담이 더해지면서 농수산업계가 겪는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피해 회복 지원이 어느 때보다 매우 절실합니다.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선물의 가액을 상향해서 매출 증대 기회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부에서 분석한 선물 가액 명절 한시 상향 효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추석 때는 전년 추석 대비 매출액이 7% 늘었고 2021년 설에는 전년도 설에 비해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난 만큼 가액 상향 추진을 적극 검토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실제 소비 패턴을 반영해달라는 요구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모바일과 인터넷 중심의 비대면 선물 문화가 일반화되어가고 있고 연극, 공연, 관람 같은 문화예술, 소비 생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청탁금지법 선물 범위에 모든 유가전 근익 제외되면서 국민 생활과 동떨어진 규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서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비대면 선물 풍토에 맞게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도 허용하고 문화예술계의 어려움을 덜고 국민들의 문화 소비 증진을 위한 문화관람금도 선물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당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은 청탁금지법 개정의 방향과 목적은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법의 취지는 확고히 하되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그리고 문화예술계를 지원해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입니다. 오늘 민당정의 한자리에 모인 만큼 합리적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당 정책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서 오늘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주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님, 그리고 윤재욱 원내대표님, 박대출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참석하신 정부 부처 관계자분들, 그리고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업계 대표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시행 7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이 그간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서 대한민국을 보다 깨끗한 청렴 선진국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회 경제적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서 민생의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권익위는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등 몇 차례에 걸친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서 농축어민들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적극 반영해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례없는 집중호우, 태풍과 같은 극심한 자연재해와 고물가, 수요급감 등 이중, 삼중고에 힘들어하는 농축어업인들에 대한 지원과 문화예술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청탁금지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어서 법소관 기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협의회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정부 부처 관계자 그리고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업계 대표분들의 다양한 고견을 듣고자 마련하신 자리인 만큼 허심탄회하게 현장에 진솔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여기서 논의되는 소중한 내용이 청탁금지법에 최대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수산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회장 김성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청탁금지법 신경 개정을 위한 민, 당, 정 협의회를 개최해 주신 김기영 당대표님, 윤재욱 원내대표님, 박대출 정책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수산업계의 목소리를 대표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수산업계는 태동 이래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난이 많이 악화되었으며 연근의 업 생산량 감소와 최근 유가급 등 전기료 인상, 원전 오염수의 비과학적 가짜뉴스 등 내외부적 요인들이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상향을 위한 청탁금지법 신경 개정은 매우 시의적절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농수산물은 연간 40%가 설, 추석 등 명절 기간에 소비가 되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번 논의는 수산업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산업계가 어려움을 하루빨리 극복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되기를 희망합니다. 당과 정부의 조치에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어민으로서 국민들께 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저희 어민 스스로가 책임지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후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